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호랑이 해인 이민연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맞는 해입니다. 더불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침체를 발전으로 대전환하는 강한 의욕에 차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올해 신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민선 7기 마지막 해가 됩니다. 올해가. 그렇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렇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환란 을 이제 어떻게 종식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각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이민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복합 환승센터, 망경강 수변 도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문화도시 선정 등 작년에 기반을 이뤄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될 그런 중요한 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신년 사자성어로 마부정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그런 뜻을 담은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가장 시민들에게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화폐 다이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가 많기도 하고 또 시민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어떤 파급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 다이롬 발행이 되죠? 얼마나 발행이 될 그렇습니다. 예정입니까? 우리 다이롬은 이름 그대로 시민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름을 가해다 준다는 그런 이름을 그 저희 다이롬 그 지역 화폐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2년, 3년째입니다. 올해가. 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시민의 가입자가 한 13만 명 정도인 게 시민 가구 수가 14만 가구니까 거의 한 집에 한 명꼴로 지금 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300억 정도 2년 동안에 저희들이 발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우선 그 3,000억 발행을 목표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제 작년도에는 50만 원 한 상한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때그때 이벤트 있을 때마다 월간 상한을 100만 원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8월 이후에는 코로나가 이제 심해서 이제 계속 100만 원을 유지를 해왔었죠. 근데 금년에는 계속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가 필요하면 다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상향을 시켜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 충전원은 상한액을 그 한도를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충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사람도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축적만 해놓고 쓰질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고 충전할 수 있는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제한시켰다. 뭐 다시 말해 충전하면 바로 써라. 시기는 제한이었습니까? 예,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 일단 충전을 했으면은 빨리 사용을 해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50만 원 그 한도를 정했는데 올해도 그 한도를 지켜가면서 그 얼마나 빨리 소비가 되는가 속도를 보아가면서 상한액을 더 늘릴 수가 있다. 그것은 그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환급이랄지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 뭐 이런 것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인센티브 그 유지가 되는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앙시장에 수혜가 났을 때 중앙시장에다 쓰면은 기존의 20% 이외 추가로 10%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구사를 하겠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선은 이제 3천억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이 3천억 정도 오면은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금 3천억을 연간 3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 중에 3천억을 다 소진하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필요한 만큼 더 확보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을 봐야 된다. 왜 그런 건 이번에 코로나 정책으로서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보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 그 사업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더 심해지면은 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그럼 이 지역 화폐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재정 지원 계획이 있어야 더 수월하게 네. 발행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의 그 의지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시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네. 네. 익산에 다른 뭐 시군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소멸 시대, 지방 소멸 시대에 있어서 네. 인구 감소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예. 이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이게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서 타지로 가는 게 문제인데 일자리 정책이 그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뭐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특단의 어떤 예. 일자리 대책이 있습니까? 예, 먼저 지금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하면은 물론 일자리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은 아파트 주거 정책이었다. 그동안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인구가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600명씩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가 전주와 군산이 집중적으로 신규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 19년 양 2년 동안에 한 달에 꾸준히 500명씩 이렇게 인구가 줄었어요. 네. 500명씩.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말에 인구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서 95개, 95개의 정책을 추진을 해서 그것이 2020년대에는 400명대, 21년도 작년에는 300명대 그 매년 줄여가지고 작년도에 비로소 전라북도 시군의 평균 감소율을 따라잡았어요. 전에는 저희들이 평균 감소율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이죠. 그 지금 저희들이 인구 대책을 작년 연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추세대로 한다면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 인구 감소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2024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계속 이제 이 아파트 건설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올해도 있습니까? 올해도 한 5천 세대가 지금 정도? 분양이 돼요. 네. 분양이 네. 되는데 입주가 돼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입주는 2024년부터 시작이 된다. 그때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전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2026년에는 30만을 저희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밝힌 적이 있어요. 26년에 네. 가면은 30만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을 한다. 네. 저희 아파트들이 대개 2024년, 5년, 6년도에 다 입주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아파트 때문에 뺏긴 인구들을 이제 아파트로 다 찾아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만 쳤다고 사람이 오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거 환경이 중요하죠. 네. 정주 환경이나 교육 환경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준비는 꾸준히 해왔다. 저희들 그 인프라는 전부 다 지금 그 꾸준히 갖췄고 그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이 갑자기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은 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염려를 하시게 돼요. 왜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니?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는 아파트다운 아파트 공급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익산시가 노후 건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노후 건물이 73%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주택 보급률이 104%입니다. 네. 전라북도 평균이 110%예요. 우리는 지금 그 주택 보급률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 중간선인 한 106%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정한 아파트가 2만 9천 세대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해서 총량을 정해서 그 총량을 넘지 않게 하고 있고 지금 지난주에 분양 마감한 거 보셨죠? 우리 이제 고분양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때 저 소두산 풍경채는 16대 1을
평균 경쟁률이요. 그다음에 그 마동 자이 아파트는 48대 1. 그게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분양은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가는 역설인데, 하여튼 그 내가 그걸 정당화 뭐 시키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것을 아파트가 많이 처지면은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존 주택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느끼셨겠지만은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내 아파트가 다 올랐잖아요, 지금. 다 올라 있어요, 그거든.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일단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떨어지더라도 그 일반 물건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듯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파트의 인하 우려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지금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걸 갖다 적절하게 규제를 할 수는 없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자율화가 돼 있어. 민간 분양가는 우리 공공 택지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건지, 그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 자기가 땅 사가지고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들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권고를 합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직간접적으로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오게는 만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분양가를 직접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분양가를 비교하는 그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우리도 공공택지 한 데는 분양가가 쌉니다. 지금 현재 평화지구도 3월 달에 이제 거주자 우선 공급부터 해서 분양이 시작이 돼요. 지금 분양가를 저희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800만 원 넘지 말라. 거기는 지금 다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LH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또그 저희 그 식품 홀로테 프로지오는 900만 원 초반대로 됐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게 민간 아파트들은 자기들이 토지를 매번 매 가게에 있기 때문에 낮춘 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인구 정책은 이제 지금까지는 나가는 사람들 못 나가게, 또한 명을 더 전입하게,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 행복 지수를 높이자, 행복하게 살게 만들자. 그래서 제가 행복 플러스 263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 생활권을 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하여튼 쉽게 슬퍼 신고 그냥 그 동네에서 모든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게, 그러면 행복 생활권을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면은 주위에서 육사하는 사람들 부럽게 보고 인사도 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은 걸린 중장기 계획이긴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인구 정책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살고 계신 분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거랄지 이런 환경 문제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일자리 문제가 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리 청년들에 대한 말씀도, 일자리 정책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인구 정책도 청년들한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은. 그럼 청년들 일자리는 이제 취직, 취업하고 창업인데, 네. 취업은 결국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 그런 것이 평생 직장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평생 직장은 결국은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역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산의 현대 그 중공업 사례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당시에 현대 중공업을 유치하면서 익산의 젊은 사람들 몇천 명을 고용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10년 넘게 있으면서 채용한 사람은 다 비정규직만 채용을 하고 정규직은 몇십 명밖에 안 됐었어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럼 대기업하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차이, 격차, 이게 네. 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건 임금 아니겠습니까?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이 근로청년 수당을 저희들이 네. 지급을 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관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근무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근로청년 수당의 의미는 또 하나 뭐가 있는군요. 지금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은 사람 못 구한다고 난리인데 우리 근로자들은 갈 데가 없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 눈높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한 30만 원 정도 저희도 임금을 보전해주면은 그 눈높이 차이도 조금 격차도 줄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 근로소당을 만든 것이 두 가지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익선형 일자리 모델, 이것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금 지금, 맞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취업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도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업입니다. 창업. 왜 그런 거예요? 창업은 소재가 다양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린 창업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도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특히 이제 농업이나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점을 갈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 창업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구 한우바 빌딩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다 만들고, 그다음에 구 중앙동 그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청년 벤처타운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익산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에 하림이라는 대기업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큰 일자리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군이, 거기가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청년들 눈높이에 안 맞고 또 일이 또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세다고 그래요. 임금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역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부하고 그동안은 계속 협의를 해온 거지. 그러면 우리 군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하듯이 익산형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림을 모태로 해서 거기에 그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합세를 하고, 지역 농가들, 농민들이 원료를 제공을 해서 그게 그 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면은 그 물건을 하림의 판매망, 유통망을 이용해서 전국에 팔아주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익산에 괜찮은 일자리 600개를 만들겠다. 이게 하림을 비롯해서 그 참여 기업들이 3년 동안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3,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일자리, 청년들 위한 일자리 600개를 만들겠다는 그런 협약을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해놓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지금 뭐 대통령이 오실지 총리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VIP를 모시고 협약식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 모여서.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특히 이제 하림이 지역 청년들한테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 연말에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법정문화도시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5년간에 걸쳐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 법정문화도시 200억 가지고 과연 문화도시로서 육성하는데 뭐 문화도시로서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200억이라는 것이 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정문화도시를 어떻게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이 법정문화도시가 이런 다른 문화도시 정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문화도시는 정말 많은 자치단체들이 꼭좀 지정받고 싶어 하고 많은 시민들 하길 원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해서 선정되는 계획을 이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예비도시 가는데도 재수를 해갖고 두번 해서 그것도 마지막 꼴찌로 저희들이 예비도시에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갖고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그 6개 단체 지정되는 그 중에 1등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화도시는 특성이 뭔군이,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금액이 200억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건지 알았더만, 200억밖에 안 되네, 그래요. 그것도 우리는 이제 200억이니까요. 몇천억 사업을 하도 많이 받아오니까. 근데 문화도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그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백범일지에 보면 나의 소원이라는 난이 있어요. 굉장히 그분은 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부는 먹고 사는 정도 해결할 정도면 된다. 그다음에 강, 강이라는 것은 전투죠, 전쟁이죠. 이것은 내가 유기적의 침해, 그 침범을 막을 정도면 좋거다. 다만 내가 하나씩 갖고 싶은 것은 무한한 문화의 힘이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이미 100년 전, 한 7, 8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비 받을 때 몇백억 받는 것이 건물 하나 지면 사실 그 돈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건물 짓는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기 작품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것은 행정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자물심을 느낀다, 그럴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인류 문명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참 문화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익산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을 꾀해왔지만은 가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은 문화도시다. 그래서 네, 문화도시가 이제 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예. 되는데 뭐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선정받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시민들의 저력을 다시 봤습니다. 각 시민들이 그 영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그 열기를 보는 거예요. 문화도시 그 평가하는데 가장 큰 항목이, 배점이 큰 항목이 시민 참여입니다. 어떻게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는 놀라버리신 거예요. 그 평가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 에너지를 이어가면은 문화도시 정말 우리 익산 시민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만들어 갈 수 있는 토양을 이번에 저희들 조성을 했다. 나는 정말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농정 분야, 예. 이 분야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농정 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장님이 선거에 나서면서 한 공약이고, 그것을 이제 농정 부서를 또 함열로까지 예. 옮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이 농정 분야가 이제 얼마만큼 시의 어떤 중심적인 정책이 드느냐라고는 각각마다 이제 평가는 달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된 것이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린 바이오 캠퍼스, 벤처 캠퍼스 이름도 긴데 이것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그 농정 분야에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우리 익산 농정 분야의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익산의 경쟁력 장점은 사실은 이제 농업의 농식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품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이번에 동물의약품 효능센터를 비롯한 동물 벤처 타운, 동물 케어 클러스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동물 케어 클러스터. 그러고 이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그 그린 레드 바이오 융합 벤처 캠퍼스, 혁신 캠퍼스, 혁신단지.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레드 바이오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입주를 시켜서 그것은 이제 농정 분야의 4차 산업 분야들이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산업을 그쪽에 유치를 하겠다. 그린바이오하고 네. 레드바이오하고는 또 네. 어떻게? 그린바이오는 이제 농식물, 이제 그린이라는 것은 이제 초원 얘기하는 네. 식품. 네? 아, 식품이 아니고 식물. 네. 식물이고 레드는 어떻게 동물이에요. 동물이요. 동물, 네. 네. 식물과 동물을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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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융합하는. 예, 네. 네. 바이오라는 것은 그런... 생명공학을 얘기하는 네. 것이고 네. 생명공학은 이제 유전공학을 비롯해서 새로 이제 그 농업 분야의 첨단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를 익산에 전부 다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기본을 갖췄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동물 케어 클러스터도 있고 식품 클러스터도 있고 이번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5산단은 그린 레드 바이오 그 혁신 산단을 네. 우리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전체의 그림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네. 여기서는 뭘 하게 됩니까?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에서는 그야말로 그 농식품을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을 사관학교 같이 창업 네.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 그래가지고 창업을 시켜서 이제 독립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앞에다가 스마트팜을 좀 대규모로 조성하려고 그래요. 네. 농업에 특히 그린바이오의 창업이 제일 수월한 것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분양받아서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로 그 연접해가지고 지금 몇십만 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팜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딴데 가지 말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 거기서 창업을 해라. 네. 이런 지금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익산시가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마을 전자 상거래입니다. 예, 마을 전자 상거래. 예, 그리고 이제 기업 맞춤형 쌀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색이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 전자 상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별 농가들한테 잘 이용하면은 좋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마을 전자상거래를 저희들이 지금 인용을 해온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되어 완전한 마을 전자상거래가 이제 들은 건데, 현재는 그 중소농들, 영세농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은 그걸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분을 해서 분류를 해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올려서 팔으면은 택배비까지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마지막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모든 유통이나 판매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질수 있게, 소농들은 농사만 치세요. 그 판매하는 거 우리가 책임져드리겠습니다 하는 개념이 이겁니다. 사실은 대농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유통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농들은 옛날에 보면 머리에다 이거 갖고 장에서 팔고 막그 정도밖에 못 했잖아요. 제 가격을 못 봤잖아요, 이게. 또 팔기도 어렵고. 그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2단계는 뭐냐? 이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마다 마을휴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다가 그 농사친 것을 갖다만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갖다 놨다고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수거를 하러 갑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좀 전에 했던 그 작업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전부 다 판매를 해가지고 돌려드리는. 지금은 중소농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중농 중심인데 소농들은 거의 참여를 못해요. 특히 자가농들, 집 앞에 텃밭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참여를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게 할 수,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마을이관 갖다 놓고 내가 여기다 마을이관 뭘 갖다 놨다 연락만 주시면은 직원들이 달려 가서 그 이후에 절차를 이루어지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2단계 최고 이제 고도화죠. 고도화 사업은 이제 금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우리 중소농들은 이제 판로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이제 영세 소농을 위한 인터넷 거래를 하는데, 이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제대로 팔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계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자상거래는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앞에 하냐 뒤에 하냐 이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져요. 홍보비도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다 홍보까지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다 팔아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로컬 푸드 있잖아요. 지금 모현동, 어향도 있는데 모현동은 시에다 직영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또 로컬 푸드하고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못 파는 것은 로컬 푸드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팔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그 의뢰 받아가지고 못 팔아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어떻게든지 팔아드립니다. 이런 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용을 해서 헌금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 농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33억 정도 했고, 한 611, 600가구가 참여했는데, 사실 600가구는 저는 적다고 보는 거죠. 소농들이 얼마 많은데, 600가구 어떻게 소농을 다 대표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2단계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소농들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이제 쌀 생산이 익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기업에 이제 기업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로 걱정을 덜수 있어서 이것도 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은 이제 4위, 5위 그렇게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논농사를 많이 짓고 네, 있어요. 우리나라 시군 가운데서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게 막 규모화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다 판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대농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판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과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CJ를 비롯해서 지금 하림이나 본죽이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도권에 이제 학기 급식까지 저희들이 그 개척을 해서 쌀 생산량의 한20% 이상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팔아드립니다. 팔아드리는데 아주 그 효과가 반응이 좋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보조금이 나가요. 예, 그쌀게그 시장 가격보다도 조금 더 유리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많이 들이죠. 금년에 불과 3, 4년 만에 한 5년 됐네 이제 한 5년 만에 그 10배가 넘게 19,000톤 지금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런 것도 이제 판로를 위해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농가들하고는 이제 맞으니까 농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참여 농가도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 이제 농가에서 마을 단위에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마을 자치 연금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곳이 선정이 돼서 이미 마을 연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고 또한 곳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연금 제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이제 연금사의 획기적인 그 사건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있죠. 개보험이라 모든 국민들이 드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3,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수령하는 액이.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기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제2연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마을연금인데, 마을연금은 기존 연금하고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 거니? 마을 공동체 연금이다. 연금은 내가 불입하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것은 우리 동네 청년들이 불입을 하면은 동네 어른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은 할이 수가 사업을 없는 할 수가 그런 없는 거예요. 사업이죠. 예.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부양하겠지만,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동네 아저씨 부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익사는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당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런 저는 그래서 마을연금 한 달에 사실은 10만 원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5만 원까지 드릴 것인데, 1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전국적으로 확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완주에서 이제 2호 마을을 했고, 지난달에 우리 또 수은마을에서 3호 마을을 중공식을 했어요. 네, 착공식이죠. 전국적으로 이제 세 번째 한다는 거죠. 세 네. 번째 했는데, 4호 마을, 5호 마을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마을연금제도를 배우러 온 사람들은 익산을 오게 만들고, 지금도 성당 보고 1호 마을에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교육시설 없으니까 그냥 왔다가 보고하고 그래서 마을연금 연수원을 우리 익산에다 만들자. 네. 지금은 초창이니까 건물도 필요 없다. 성당 포그마을에다가 간판만 하나 붙여줘라. 그리고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만 해줘라. 그럼 우리가 그 뒷바라지는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랑 협의가 돼서 그게 이제 연수소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익산에 그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자면서 익산 구석구석 둘러보고, 마을연금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보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익산하게 되면은 이제 익산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익산역이 이제 복합환승 체계 구축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논란을 거치면서 표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것이 이제 복합환승 체계 구축이 이제 정부의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서 어떤 이제 할수 있는 어떤 그 전기를 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것이 추진이 되는지 추진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산역이 이제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첫 번째 출발이 된 것이 작년에 국토부에서 작년 8월 달에 발표를 했죠. 광역 국가 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익산역이 2,500억 규모로 사업을 해도 좋다. 사업하면 국비도 지원해주겠다는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차량 기지가 지금 익산을 동서로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차량 기지가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조만간
이전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은 지금 현재 역사 위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위에는 이제 용산역 같은 이렇게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걸 만들고 밑에는 이제 승차시설, 환승시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 지금 말씀하신 그 차량기지 옮기고 나면은 그게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게 돼요, 거기에. 네. 거기 이제 주거 시설서부터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뭐 모든 시설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복합 개발을 해서 진정한 이제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익산역 일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익산 서부 지역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아마 빠르면 이번 달에는 발표가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 돼야 마지막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에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 새만금 인입철도 예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예타가 통과되면 이제 새만금에 배후도시는 익산이 되는 거잖아요. 관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익산역을 통해서 새만금까지 가게 되는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익산역의 위상이 또 달라진다. 앞으로 이제 그 국가 철도 운영 계획이 거점 지역까지만 직접 이동을 하고 거점 지역에서 주변 지역은 셔틀 열차로 간단 말이에요. 익산역에 차량 그 통과 수요가 통과 시발 시 종점으로 하는 차량 수요가 3배로 늘어납니다. 3배로. 익산역의 기능이 3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익산역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은 익산에 인구 30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냐. 지금 그 복합 환승센터 2,500억짜리지만은 또 복합 개발 사업은 초가 1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그 인구 초과로 철밖에 안 되는데 누가 오냐 그러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저희들이 배후 마크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이제 민자 공모 사업을 그 시작할 겁니다. 민자 공모를 하게 된다.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공동을 해서 이제 그 공모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이제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그 유명세를 치렀던 장전마을 사태. 이게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사 조정이 을 하게 돼서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했고 대부분 했고 이제 민사 조정해서 보상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지급하게 됩니까? 보상금은 이제 뭐 저 예산 아마 지금 이번에 반영이 했을 겁니다. 그 예산 반영이 돼서 이제 보상금은 뭐 바로 법원 그 판결 종료되는 대로 조정 절차 종료되는 대로 바로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동안에 수십 년, 한 20년 됐죠. 한 20년간 환경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병을 얻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회복 사업이 저는 더 급하다. 그러니까 추가 이제 사업, 이제 후속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전에 네. 저희가 그 민사조정하기 전에 저희하고 전라북도하고 170억을 들여서 환경 회복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환경을 좀 복원을 해서 우리 익산은 제2호 친환경 마을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거기에 환경 망가진 그 지역에 수달이 4마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수달은 7수만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환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생각을 하고. 저희 캐시언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현재 금광농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주범. 네. 그 건물을 어떻게 우리들이 활용할 것이냐.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 이번에 65억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환경 복원 사업으로 받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 것인가는 그 세계 마을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래 이제 아까 민사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장전 마을 주민들만 네. 그렇게 지금 그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접 주민들도 그에 못지않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조정은 법적인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위에 나머지는 그 인접 마을도 똑같이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 특히 거기 지금 금강농산 자리 그 생태 복원할 때 그 사업은 꼭 그 주민들 참여시켜서 의견을 드려야 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드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주민들이 우리도 좀 건강 진단 좀 해달라 건강 관리 좀 해줄라 우리 동네도 마을 휴관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그 사업들 요구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분들 또 정말 피해자인데 이상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갇혀버려가지고 들어가 싶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당신들은 안 된다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로 권한이 내려왔는데 전라북도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분들 지금 깝깝하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피해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분의 대책을 강구를 할 뭐, 겁니다. 전라북도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판정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게. 네, 이미 판정이 판정이 돼서 전라북도는 이제 할 수가 인과관계가 없는 없다. 상황이고, 근데 네. 보니까 이제 도에서 하는 얘기에 가면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안 계시대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저희가 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주민들은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최대한 시 배려를 해야 자체적으로 된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익산시의 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청년도였습니다. 근데 청년이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이 청년도 평가가 나아졌습니까? 제가 2016년도 처음에 익산시장에 취임을 했을 때 익산시 청렴도가 이제 전국 꼴찌였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부끄러운 일이었었죠. 근데 이것을 끌어올릴라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의욕만 있어가지고 난 내년 당장에 1년 만에 이거 최고 1등급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은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거라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꼬박 5년 걸렸습니다. 5년. 5년 걸려가지고 이제 표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네. 이제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처음에 2015년도에 예, 이게 이제 5등급이라 해서 점수는 이게 점수고요. 그다음에 그 3년 후에 3등급이라 해서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고도 또 작년 그 뒤에 한번 4등급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3등급 나왔다 4등급 나왔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드디어는 작년에 2등급이라서 8.41점 점수가 좀 월등히 높아졌는데 예, 이것도 지금 다른 단체들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전국의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거고, 물론 전라북도나 전국 시 단위보다도 월등히 높은 그런 점수를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청렴도라는 것이 있어요. 네. 내부 청렴도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거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랜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고쳐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부 청렴도도 하나도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우리 공직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밑에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청렴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조직 문화가 민주화가 되면서 정말 이제 자기 부서장을 친형님같이, 친부모같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내부 청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외부 청렴도는 우리가 아마 전국 10단에서 처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시장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민간 그 감사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감사기구를 운영했는데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속 또그 공사 현장에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없는지 또 시하고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뭐 불편사항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지난 3년 동안 익산은 부패 사건이 단한 건도 없었고 작년도에는 특히 금품 거래를 했다, 향응 제공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그것이 저희로서는 큰 성과다.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자는 좀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익산시 공무원이 좀 변했다,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그것이 이번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계속 유지 발전을 또 상향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그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2등급이지만은 전국 시 단위에서는 최고 높은 등급이에요. 그시 단위에서 더 위에 등급이 없으니까 사실은 금년도에죠. 금년도에는 이제 1등급까지 올려야죠, 이제. 근데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사람들 행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도 하루아침에 또 퇴행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은 내년도에는 제 1등급도 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이런 그 시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좀 당부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죠. 우리 전 시민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수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이것은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지금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금년도에는 어쨌든 우리 이민연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모아서 코로나를 반드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상가들, 상가 주인들 이런 분들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특단의 정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또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익산의 삶의 질, 품격을 높여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올해도 힘내시고 흑호에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그리고 우리 익산 시정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이민년인 올해 익산시정이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신산업에 맞는 산업구조의 개편 등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신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열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